알파7은 사용자 버튼 설정에 큰 강점이 있는 기종입니다. 사용자 설정 버튼을 진입하는 방법은 메뉴의 설정에서 여섯 번째 항목의 사용자 정의 키 설정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첫 페이지에 조작휠, AL 버튼, AFMF, 사용자 버튼 설정 1, 2, 3, 중앙 가운데 버튼, 멀티 셀렉터의 왼쪽, 오른쪽, 아래, 사방향 멀티 셀렉터의 버튼까지 상당히 많은 10개의 버튼과 휠에 대해 기능들을 사용자가 임의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버튼들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기능들을 10개의 버튼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의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조작 휠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모든 기능들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기능들을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와 취향에 맞는 설정 조작 인터페이스의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알파7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태의 기종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용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능 메뉴, 그러니까 펑션 버튼의 메뉴 설정 역시 12개까지 가능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종래의 NX 카메라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숫자의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모두 다른 기능들을 상당히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펑션 버튼 사용 시 12개까지의 기능들을 보다 빠르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다이얼들을 갖추고 있고 버튼에 대해서 사용자 임의 설정들의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작은 부피 내에서 뛰어난 조작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카메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